각 분야 전문의와 함께하는 시간 닥터 플러스입니다. 오늘은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 바로 알려주실까요? 네, 오늘은 그 음경의 섬유화를 유발해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지만 많이 알려지지 않은 페이로니 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름이 페이로니 병인가요? 네. 그 의사들이나 누구들이나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 처음에 질환을 발견한 사람은 아니고요. 네. 그 질환에 대해서 집대성을 했던 1700년대 프랑스 의사가 자기 이름을 따서 페이로니 병이라고 남겼고 네.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이제 페이로니 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 생소하긴 하네요. 처음 들어본 질병이긴 한데 일단 어떤 질병인지 좀 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페이로니 병이란 것은 음경에 그 단단한 섬유화 경결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음경이 굳어 들어가는 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음경에 처음에는 이제 통증으로 시작해서 네. 이제 음경에 딱딱한 경결이 생기고 그 다음부터는 음경이 휜다거나 아니면은 휘는 걸로 인해서 발기부전이 온다거나 모래시계 기형이라고 중간이 찰록해지는 이런 그런 기형이 온다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칭하는 말입니다. 모양이 변하는 거네요. 모양이 변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기능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또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근데 사실 너무 낯선 병이라 예. 얼마나 발병률이 높을까 싶거든요. 대부분 모르세요. 네. 자기가 페이로니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체 부검 연구를 보면은 100명 중에 약 20명 정도가 페이로니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분들이 다들 자기는 페이로니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흔하지만 실제로는 페이로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은 대략 한 남성들 중에 3%에서 5% 정도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연구가 있어요. 일본에서 한 80년대 후반에 나온 논문인데요. 일본에는 페이로니가 0.02%밖에 없다. 굉장히 적다. 어떤 의사가 이렇게 논문을 냈어요. 바로 반박이 이제 아마 최근에 논문이 나오면서 될 텐데요. 네. 환자가 적은 게 아니고요. 환자가 자기가 있는지 모르니까 네. 병원을 못 갔고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이 적게 본 겁니다. 실제로는 질병 위환율이 굉장히 많지만 환자들이 병원에 안 가니까 의사들은 병이 적다고 생각했던 거죠. 모르니까 집계가 안 되는 거군요. 그러면서 그 의사한 얘기가 이제 동양인들에게는 페이로니가 안 오는 우리가 좀 더 선택받은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에이. 굉장히 큰 질타를 받았죠.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진료 보시잖아요. 네네. 페이로니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죠. 이제 제가 좀 더 집중해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발기부전인데 네. 사실 발기부전을 유발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페이로니. 네. 페이로니 씨 병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음경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그 500원짜리 천하장사 소시지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아주 네. 단단한 막이 있는 거에 안쪽에 피가 차서 물풍선처럼 늘어나야 되는데요. 페이로니 병은 바로 이 물풍선 껍데기에 막에 이렇게 구축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으면서 물이 차지를 못하게 됩니다. 일정 수준 물이 차야지 이게 압박이 되고 그래야 주변으로 나가는 정맥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생기는데 네. 이게 늘어나지 못하니까 정맥을 막지를 못해서 피가 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맥 누출성 발기부전을 유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잠깐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크게 병이 되는 진료가 딱 필요한 그런 페이로니 병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은 보통 네. 병원을 이제 증상이 심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3% 정도 보는 거고요. 네네. 그러니까 대부분 환자분들은 모르고 지내세요. 근데 예를 들어 음경의 구축이 올 정도로 기능이 변할 정도로 모양이 변할 정도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한 3%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은 그게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네, 그게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실제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셔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사실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그냥 지내도 괜찮은 건가요? 100명 중에 한 13명 정도는 치료를 하지 않아도 좋아집니다. 아, 저절로 좋아져요? 저절로 좋아집니다. 그래서 생겼다가 저절로 풀리는데요. 그러니까 응어리가 졌다가 풀리는 거라고 보셔도 네.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나머지 환자분들은 저절로 좋아지진 않으세요. 그런 분들이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그런 분들은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어떤 네. 분들은 점점 더 진행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음경 형태가 기형처럼 변하는 분들도 있고 사실 거기까지 가기 전에 치료를 해야지 결과가 좋기 때문에 아 이게 페이로니 병이구나 이게 문제가 있는 거구나 인식을 하시고 병원에 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알려드리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치료를 잘 받으려면 원인도 좀 알아야 되고요. 네네. 증상도 알아야 병원까지 가기 때문에 네네. 그런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네. 먼저 이게 왜 굳어지는 건가요? 그럼 원인. 사실은 잘 모릅니다. 아 밝혀지지 않았나요? 네. 그래서 대부분 저희가 이제 음경에 뭔가 손상이 있은 후에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포유류 모든 동물들은 이제 수컷들은 음경에 직골이 있습니다. 네. 뼈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직립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그 뼈가 이제 진화를 해서 음경에 있던 직골이 진화하면서 형태가 아마 지금의 음경 형태가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래서 뼈를 싸고 있던 막이나 뼈의 구조물들은 이제 진화를 해서 음경의 해면체나 백막이 된 건데요. 잘 아시겠지만 뼈가 한번 부러졌다가 다시 붙으면 훨씬 더 단단해진다고 아시고 계실 겁니다. 네. 주변에 칼슘이 침착이 되면서 훨씬 뼈가 단단해지는데 비슷한 상황은 이제 음경에도 아직까지 뼈의 성질이 남아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음경이 외상을 입으면 그 백막이나 해면체에 손상이 가해지면 그게 다시 보드라운 상태로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네. 옛날 뼈의 성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단단하게 굳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문제가 생기면 원래 음경의 기능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겠죠. 근데 이게 추측인 거죠? 추측인데요. 거의 비슷하다 보셔야 되는 게 왜냐하면은 페이로니 씨 병이랑 연관 있는 병들이 다 골질환이거나 아니면은 네. 그 인대에 생기는 섬유의 경결에 생기는 질환들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비슷한 형상을 보입니다. 이게 어떤 유전적이라든지 선천적인 그런 원인은 없나요? 영향도 약간은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가족력도 있을 수 있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실제로는 뭐 유전자가 딱 이렇게 연구된 건 지놈 연구에서 연구된 건 없고요. 대부분 그냥 산발적으로 생긴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페이로니에 대한 자세한 연구가 진행된 건 없어요. 그렇군요. 혹시 이제 연구 결과 중에 어떤 다른 병과의 연관성도 있을 수가 있나요? 방금 말씀드렸던 파제시 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 형성에 문제가 되는 환자들이거든요. 네. 골이 이제 뼈라는 게 우리가 평생 살면서 계속 흡수가 되고 재생성이 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네. 흡수가 되는 과정도 증진돼 있고 생성이 되는 과정도 증진돼 있기 때문에 골 형성이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뼈의 형태가 초축측만증이 온다던가 아니면은 형태가 구부러진다던가 이런 모양이 이상하게 되는 골 이형성증이라고 생기는데요. 네. 이 파제시병은 재밌게도 여성보다는 남성이 훨씬 더 호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로니하고 연관이 있는 걸로 저희가 생각하고요. 파제시병 환자들 중에서 페이로니 환자들이 꽤 있어요. 파제시병은 이게 그러면 정확히 뭔가요? 파제시병이라는 네. 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뼈의 형성이 그러니까 그 골 이형성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말이 조금 어려운데 뼈의 형태가 뼈는 계속 우리가 흡수하고 생성하고 과정을 유지하면서 지금 형태 유지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흡수가 과도하게 진행돼 있고 형성이 과도하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면 뼈 형태가 이렇게 유지되지 않겠죠. 모양이 부풀어 오르거나 아니면 약간 이상한 형태로 바뀌거나 척추 같은 경우에는 측만증이 생기거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파제시병이라고 하고요. 다른 질환으로는 듀피트렌시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슷하게 인대에 경결이 생기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손에 새끼손가락이 호발하게 되는데요. 새끼손가락이 이제 인대가 이쪽으로 당기는 게 있고 이쪽으로 당기는 네. 게 있어서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보통 안쪽에 있는 인대에 굳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손이 이렇게 조막손이 되는 겁니다. 치료하지 네. 않으면은. 이거는 원인을 저희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네. 당연히 이렇게 굳어 들어간 손가락이기 때문에 인대를 절제를 해서 다시 펴주지 않으면은 다른 치료법은 없게 됩니다. 그 질환과도 그럼 연관이 있다는 거죠? 연관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파제시 질환이나 두피트렌 증후군 이건 다 선천적으로 그러면 생기는 질환인 거예요? 타고나는 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그걸 유발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그쵸. 뭔가 약물이나 그런 게 유발할 수 있는가 아직 저희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질병 이름이 다 낯설어서 혹시 어떤 사고 후유증이라든지 예. 정말 어떤 나중에 후천적인 영향으로 또 생길 수 있는 질환인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원인을 저희가 잘 알 수 없는 이유는 아마도 표본이 적기 때문일 거예요. 그렇군요. 네. 어쨌든 그러면 확률은 적다는 거 네. 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계속해서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까 이제 모양이 변하는 거 그리고 통증까지도 네. 잠깐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좀 네. 구체적으로 증상 알려주시죠. 페이로니 병은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염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통증이 오게 됩니다. 네. 밤에 이제 특히나 이유를 잘 모르겠는 뻐근한 통증이 오다가 실제로 야간 음경 발기가 되거든요. 남성들은 잠을 잘 때 4에서 8에 이제 야간 음경 발기가 되게 네. 되는데 그때 통증을 느끼면서 깨는 분들이 꽤 있어요, 야간에. 아. 그런 기간이 약 1년에서 2년 정도 지속이 됩니다. 그럼 1년에서 2년 정도 지난 후에는 병이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때부터는 그 당시에 통증이 있으면서 생겼던 섬유와 경결 때문에 음경이 휘거나 허리가 잘록해지는 형태의 그 모래시계 기형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그로 인한 구축으로 인해서 휘는 걸 구축이라 그러죠. 구축으로 네. 인해서 발기부전이 오는 것들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통증, 휘어짐, 발기부전. 형태 이상 뭐 이렇게. 형태 이상. 예. 아, 이 정도 네 가지를 대표적인 증상으로 네.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사실 자가진단법을 알려주셔야 이게 흔한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또 병원을 찾아갈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일단 음경의 통증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통증. 그냥 통증이 생길 일 없으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 음경이 발기가 되었을 때 휘는 거. 그 휜다는 것이 저희가 얘기하는 한 10에서 15도, 많이 봐서는 20도까지 그 만곡은 기능적인 만곡이라고 해서 네.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폐론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분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요. 30도 이상의 만곡, 그럴 때는 병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오셔야 되고요. 네. 다른 특이한 증상은 그 만곡을 유발하는 부위에 딱딱한 뭔가 종물이 잡혀요. 손으로 만져보면. 아. 대부분 잡히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페이로니 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증상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게 있다면 병원을 찾아가시는 게 맞나요? 방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원고에는 이게 선천적인 경우는 증상이 좀 다르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가요? 페이로니 병하고 음경만곡증하고 이제 헷갈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해둔 건데요. 페이로니 병의 증상 중에 하나가 음경만곡이에요. 음경이 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선천적으로 음경만곡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해면체가 두 개가 있거든요. 네. 남성들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 좌우가 우리가 짝짝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길이가 차이가 나면은 좌나 우로 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비슷하게 다른 기형으로는 요도하혈이라고 요도가 앞에 끝에서 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접합하는 게 중간에서 멈춰버려서 밑으로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음경이 약간 아래로 요도가 짧기 때문에 해면체가 이렇게 굽어드는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페이로니가 아니라 선천성 음경만곡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구분을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자연적으로 나아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네네. 어떤 분들은 좀 두고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네네. 어느 정도까지는 좀 방치를 해도 괜찮습니까? 보통 통증이 생기시기 때문에 네. 그 기간 한 1에서 2년 정도는 이제 보통 그냥 두고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자연적으로 얼마나 두고 볼 수 있는가? 아마 제가 볼 때는 길어야 3개월일 것 같아요. 통증 때문에. 네, 통증 때문에 병원에 오시기도 하고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이제 병원을 방문하시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문제가 생겼다고 인지하시는 그 순간에 질환이 더 진행될지 진행되지 않을지 저희가 몰라요. 환자분이 그걸 판단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증상이 있으실 때는 일단 뭐 그게 큰 검사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셔서 먼저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두고 보시는 것보다. 그러니까 자연이 나아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내원해서 진단부터 받아보시길 권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사람 몸은 도박을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그렇죠. 과잉 대응은 좋지만 차라리 과잉 대응. 예, 차라리 과잉 대응하고. 어쨌든 지켜보는 기간이니까 네. 그때는 이제 문제가 있나 없나. 만일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빨리 선보았을 경우에는 훨씬 경과가 좋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진단에서 그런 걸 좀 알 수가 있나요? 이게 치료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뭐 이 정도를? 네. 그래서 이제 페이로니 병이 이제 다 안정이 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네네. 그래서 1에서 2년 사이에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통증이 거의 다 이제 완료되고 안정된 상태가 되면은 만곡의 정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30도 미만의 그런 만곡이다. 그리고 발기부전을 동반하지 않았다. 그런 경우에는 딱히 치료가 필요 없습니다. 본인이 그냥 뭐 완전히 펴고 싶어요. 이런 그 뭐 형태상의 미용상의 뭐라고 볼 수 있지. 그거를 딱 맞춰줄 필요는 실제로는 성기능 이런 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나 만곡의 정도가 30도를 넘어가고 네. 발기부전이 동반돼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치료의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치료법은 어떤 게 있나요?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해볼 수 있는 치료법들은 네. 역시나 다른 질환들과 마찬가지로 먹는 약, 주사제, 수술 요 세 가지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경구약제로는 다양한 약제들이 개발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비타민 E 제제들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E 제제가 통증을 줄여줄 수 있고 그다음에 만곡을 조금 더 덜 생기게 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이제 논문의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이유가 비타민 E가 그 페이로니 병이 제일 연구가 많이 진행된 나라는 미국이거든요. 네. 하지만 거기서 워낙 구하기 쉬웠던 게 비타민 E고 그 약간 만병통치약처럼 얘기됐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논문에는 효과가 별로 없는 걸로 나왔고요. 다음 저희가 이제 써볼 수 있는 약들은 페이로니 병이 생기면 그 경결이 생기는 부위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주사제를 놔서 조금 풀어보자라고 시도했던 방법들이 있어요. 네. 그거 중에 하나가 뭐 스테로이드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약들이 있지만은 현재는 베라파밀이라는 그 제제가 가장 효과적인 걸로 얘기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사제를 이제 시도를 해야 되는데 쉬운 술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사 요법이요? 예, 그러니까 그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경결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뼈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네네네. 때문에 진짜 되게 단단해요. 거기를 바늘이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다가 주사를 해야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 주변에 놔봐야 베라파밀 자체는 뭐 독작용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술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시술을 많이 해본 경험 있는 의사들을 많이 좀 더 결과가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미국에서는 이제 FDA 그 인증을 거쳐서 콜라겐을 여기 주변에 경결에 생성된 콜라겐을 녹이는 용해하는 약이 이제 시판돼서 지금 그 사용되고 있는데 반응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약이 굉장히 고가일 뿐더러 그리고 효과가 아직까지는 좀 그 경결만 녹이는 게 아니라 주변 콜라겐까지 다 녹이니까 멍들거나 뭐 오히려 백막이 너무 약해져서 부러진다던가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넘어서서 음경의 만곡의 각도가 30도 이상 혹은 60도 이상 발기부전이 동반돼 있다 이러면은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는데 네. 발기부전이 없는 환자분들은 저희가 옵션이 더 많아요. 그래서 단순 교정처럼 휘어 있는 거를 단순히 기계적으로 반대쪽으로 실로 묶어서 교정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음경의 만곡 정도가 약한 정도다라고 하면은 반대쪽에 실을 묶어주는 겁니다. 찝어준다고 보셔도 될 것 네. 같아요. 음경의 길이는 원래 이제 정상 길이가 이렇으면은 네. 약간 이렇게 휘어 있다가 이미 사실 삽입 길이는 감소했어요. 음경의 삽입 길이 감소했기 때문에 찝어주는 걸로도 삽입 길이에 줄어드는 건 없습니다. 원래 길이만큼은 안 나오겠죠. 하지만 그게 단순하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보험 적용도 당연히 받고요. 네. 그래서 비용도 저렴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좀 더 생길 수 있는 물리적으로 우리가 말 그대로 그 고정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더 진행을 늦추는 혹은 막아줄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 방법은 꺾여 있는 부위 자체의 경결을 다 잘라내고 근막을 이식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음경이 그 아래쪽으로 말 그대로 그 밑에 쪽으로 휘었을 때는 절대 시행할 수가 없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려면은 요도와 분리해서 이쪽 부분을 잘라내고 이식을 해야 되는데 100% 환자가 발기부전에 빠지게 됩니다. 만약 위로 휘었다 네. 그러면은 이쪽 부분을 잘라내고 저희가 이식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런 경우에도 역시나 이 방법은 발기력이 아주 좋은 환자들에게만 시행하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튼 저튼 원래 있던 백막을 잘라내게 되면은 정맥 누출성 발기부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수술 근막을 이식하는 방법을 개발한 의사는 탐루라는 미국에 있는 이제 중국계 비뇨기과 선생님이신데요. 네. 사실 탐루 선생님은 더 이상 이 수술법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본인이 개발했지만 솔직히 많으니까 요즘 안 쓰시고요. 마지막 방법이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임플란트 방법입니다. 발기부전이 동반된 페이로니 병들은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들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약을 먹어도 어떻게 해도 좋아지지 않는 이유가 네. 동맥이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형태, 구조적인 이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페이로니 병을 교정하고 뭐 아까 전처럼 길이가 짧아진다든가 그런 단점 없이 형태를 교정하면서 발기력을 회복할 수 있는 현재로서는 방법이 그 바로 이 음경 임플란트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세 가지 수술법이 있다고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음경 임플란트가 사실 임플란트가 치아에 하는 거니까
이런 의문이 들면서 정확히 잘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임플란트는 우리 몸의 기능이 떨어진 그 장기들을 기능을 대체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이식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즘 우리가 뭐 무릎이나 인공고관절이나 아니면은 이빨이나 제일 흔한 게 이빨이죠. 음경 임플란트라는 표현은 국내선 제가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환자분들이 이익을, 이해를 좀 더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빨 임플란트는 치아 임플란트랑 같습니다. 기능이 떨어진 음경에 그 기능을 치아 임플란트와 마찬가지로 보충을 해주는 겁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이건 뽑을 필요는 없어요. 뭔가 이빨은 뽑아야 되지만 이건 뽑을 필요 없고요. 그래서 기존의 음경이 가지고 있던 그 뭐 음경의 감각, 오르가즘, 사정 이런 거는 그대로 유지하고요. 오로지 발기력만 회복해준다는 그런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페이로니 환자들에서는 많은 경우 이 음경 임플란트 치료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병원을 찾아오실 만큼 페이로니가 심한 분들은 대부분은 발기부전이 굉장히 심하게 동반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경 임플란트를 이용한 치료법들이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임플란트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없습니까? 음경 임플란트로 페이론을 교정한다고 하더라도 처음 평상시 상태에서는 그 만국은 유지되게 됩니다. 네. 단 발기를 시켰을 때, 펌핑을 해서 발기를 시켰을 때는 만국이 교정되게 됩니다. 그런 거 외에는 딱히 그 치료로 인한 페이론이 병에 대한 부작용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약 그리고 주사요법, 네. 수술법까지 살펴봤는데요. 치료 후에 환자분들께서 관리해야 할 점은 없나요? 단순 교정 같은 경우에는 재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과격하게 성행위를 하시다가 실이 진짜 끊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수술 후 6개월 이내에는 사실 이게 이제 페이로니 병 단순 교정할 때는 뭐 녹는 실을 쓰느냐, 녹지 않는 실을 쓰느냐 그거 가지고도 말이 많았어요. 녹지 않는 실은 평생 가니까 좀 더 튼튼할 거다.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녹는 실이건 녹지 않는 실이건 음경 해면체에 흉터를 줘서 고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써 흉터가 우리 몸에서 알아서 만든 흉터가 교정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원래 우리 몸의 조직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찢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과격한 성행위는 삼가하시는 게 좋고요. 근막 이식 같은 경우에는 발기력, 발기부전이 오는가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언제나 그런 가능성을 이제 동반하고 있기 때문이고 임플란트로 교정을 했던 경우에는 뭐 일반적인 임플란트 관리라고 딱히 얘기할 건 없지만 그 정도 선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과도한 그런 성행위 조심하시고 뭐 그런 부분 외에는 특별히 관리라고 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과도한 성행위가 지금 강도 말씀하시는 거죠? 횟수는 상관없고요. 강도고요. 그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표현을 딱 쓰는 게 있어요. 카우보이 섹스 이런 형태로 딱 체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 과격한 체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피해주고자 하는 것이 얘기고요. 그러면 과격한 성행위만 피한다면 재발은 어느 정도 좀 막을 수가 있는 재발은 건가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혹시 뭐 운동이라든지 뭐 생활습관이라든지 아니면 식이요법이라든지 이런 다른 관리법들도 있을까요? 딱히 없습니다. 이거는 뭐 그 부분 자체가 뭔가 대사 증후군이라든가 아니면 호르몬의 문제라든가 이런 다른 그라운드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정말 말 그대로 그분은 그냥 어떻게 보면 운이 없는 거예요. 그냥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뭔가 잘못했다거나 관리를 잘못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하나 가능성이 있는 거는 과도한 성행위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 페이로니 병도 초기에 잡으면 빨리 잡을 수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만곡이 더 진행되기 전에 교정을 하면은 빨리 잡는다라는 표현보다는 더 치료 효과가 좋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음경이 시일이 지나면서 페이로니 병이 심해지면 구축 말 그대로 쪼그라듭니다. 굉장히 심하게 쪼그라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최대한 이제 치료 시기를 빨리 잡으시면은 그런 구축을 많이 막을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저는 갑자기 그 주사 요법도 좀 어렵다고 하시고 약물도 비타민 E 정도에 불과하다면 조금 수술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 아닌가, 확실한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만약에 그렇다면 의료진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이 병에 있어서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어떤 질환이든 그 질환 자체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사실 살면서 페이론이 한 번도 못 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본인이 비뇨기과 의사면서도 네네. 혹은 다른 과 의사들 중에서도 페이론이 병이 뭔가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사실 저도 메르스가 뭔지 잘 몰랐거든요.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좀 더 진료를 많이 받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닥터플러스에서는 페이로니 병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거 뭐야? 이거 나한테 올 수 있는 병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은근히 많은 분들에게 찾아간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미리 알아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